안녕하세요. 리액트에서 API를 호출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사용 예시를 발표해 문민수라고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엑시오스를 통해서 백엔드와 어떻게 데이터를 송수신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노드.js를 설치해야 하고 리액트 프로젝트를 만들어 놔야 합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문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동기, 비동기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REST API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API 요청 시 인자 형태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엑시오스의 개념 및 설치 방법, 네 번째로 프로미스의 개념, 다섯 번째로 덴의 설명 및 사용 방법, 그다음 어싱크 어웨이트의 설명 및 사용 방법, 마지막으로 프라미스 올의 설명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EST API란 무엇일까요? REST API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이라고 합니다. REST는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API를 설계하기 위한 아키텍처 스타일입니다. 개발자는 서버에서 직접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의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모든 곳에서 REST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REST API는 이렇게 HTTP 규약을 따릅니다. 리소스를 생성하는 포스트, 리소스를 조회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get, 리소스를 수정하는 put, 리소스를 삭제하는 delete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기능들이 어떤 용도에 사용하도록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로 read, write, delete, update를 모두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요청의 의도를 쉽게 알도록 API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URL에 담아서 백엔드에 보내는 인자는 어떻게 할까요? 백엔드의 API 요청 시에 인자를 담아서 보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 안녕이라고 검색하면 URL에 안녕이라는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안녕이라고 검색을 하면 URL에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백엔드한테 보내서 이 안녕이라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자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파람이 있습니다. URL에 포함된 변수를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람 데이터라는 변수를 API에 담아서 요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원래 URL 슬래시 파람 데이터로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파람 데이터라는 데이터가 백엔드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쿼리가 있습니다. 쿼리는 기본 주소 플러스 물음표 이후에 변수를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글 주소에 물음표, 데이터는 파람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이거랑 똑같은 형식인 겁니다. 이 구글의 안녕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Q는 안녕, 이 물음표 앞에 Q는 안녕이라는 키워드가 붙음으로써 데이터를 백엔드에 넘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는 URL의 바디에서 데이터를 담아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에서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바디는 언제 쓰냐? 포스트 요청을 보내거나 매우 많은 데이터가 담겨져 있을 시에 바디에 담아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일부 웹 서버에는 URL에 길이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URL에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파람과 쿼리, 이것은 언제 사용할까요? 리소스를 식별할 때는 파람스를 쓰고요. 정렬, 필터링할 때는 쿼리를 씁니다. 네, 그럼 엑시오스의 개념 및 설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
Node.js를 위한 Promise API를 활용하는 HTTP 비동기 통신 라이브러리가 Axios입니다. 특징으로는 요청과 응답 데이터의 변형을 할수 있고요. HTTP 요청 취소, 요청과 응답을 JSON 형태로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두 사진과 같이 엑시오스를 이 명령어로 설치하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이 명령어로 임포트를 하면 됩니다. 근데 매번 이런 명령어들을 기억할 수 없으니까 구글에 npm 엑시오스를 검색해 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설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npm power yarn pnpm 그다음 어떻게 임포트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yarn add axios를 통해 설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프로젝트의 결과는 이따가 보시고 저희가 아까 yarn add axios 이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설치하면은 라이브러리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임포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지만 패키지 JSON에 가서 이렇게 1.2.1에 대한 버전이 깔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먼저 엑시오스를 임포트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프라미스란 무엇일까요? 프라미스는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처리에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비동기 처리 이게 무엇일까요? 특정 코드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다음 코드를 먼저 수행하는 자바스크립트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제 비동기를 동기로 처리하는 한마디로 순서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어싱크 어웨이트와 된을 알아봅시다. 자, 먼저 된과 어싱크 어웨이트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특정 코드에서 비동기를 동기로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비동기로 API를 요청하면 해당 작업이 처리되기 전에 다음 코드가 실행되어서 이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고 undefined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져왔더라도 이미 데이터를 출력하는 코드가 미리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출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펑크를 사용하는 이유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렸고,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func라는 함수 뒤에 then을 붙입니다. then의 result에 func의 결과값이 담기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test function이라는 함수 안에 func라는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점 then을 붙이고 result를 console log 찍어 보면은 func에서 반환하는 값을 알수 있습니다. 점 catch는 func라는 함수에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이 catch 문으로 들어와서 에러를 console log에 보여줍니다. 그럼 어싱크 어웨이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체를 감싸는 테스트 펑션이라는 함수 앞에 어싱크를 붙이고 프라미스 객체를 반환하는 func라는 함수 앞에 await를 붙입니다.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어싱크와 await를 쓰면 이 result가 앞서 봤던 이 result, console log result와 똑같은 값을 반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어싱크와 어웨이트는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then과 어싱크 어웨이트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then은 이렇게 A 요청, B 요청, C 요청 같이 then의 체이닝이 반복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10개가 된다면
10번의 체이닝을 통해서 코드가 되게 복잡해지고, 중간에 값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체이닝을 다 따라가는 데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싱 커웨이트는, 그래서 어싱 커웨이트를 통해서 로직을 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 코드처럼, 이두 번째 사진처럼 함수 안에서 어디서든지 ABC 변수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 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리액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터미널에서 이 안스타트를 통해 리액트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만들어둔 리액트 프로젝트가 실행되는데요. 제가 보기 편하도록 시계와 그 다음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를 하나 출력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async await를 한번 setTimeout을 통해서 이게 동기 역할을 하는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출력될 변수를 하나 선언해 줍니다. useState를 통해서, 네. 그 다음에 setTimeout은 promise 객체를 반환하는 함수가 아니므로 먼저 promise 객체를 반환하도록 함수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와 통신할 때는 프라미스 객체로 반환되므로 이 작업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await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어싱크를 쓰고요. await delay 1초 다음에 setState를 1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번 3초 다음에 setState를 2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초 다음에 setState를 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출력될 UI를 만들어야죠. 버튼과 이 setState를 보여주는 div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펑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await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버튼이라는 표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초기화 0으로 초기화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저 결과들을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div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네임은 스테이트로 하겠습니다. 이게 CSS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화면에서는 저희는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아까 1초 뒤에 1이 찍히고 3초 뒤에 3이 찍히고 5초 뒤에 1초 뒤에 1이 찍히고 3초 뒤에 2가 찍히고 5초 뒤에 3이 찍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28분이 됐을 때 1, 2, 이렇게 1초, 3초, 5초대로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기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저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백엔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므로 JSON 플레이스 홀더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JSON으로 데이터가 정리된 여러 주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요청을 하면은 이런 여러 데이터들을 받을 수 있고 이 메소드까지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get에 post 1번 이 유저의 데이터를 한번 axios를 통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먼저 복사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를 작성해 줍니다. async 엑시오스 저희가 아까 깐 라이브러리 엑시오스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복사해 놓은 주소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은 이 리스폰스 안에 이 값이 담기게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get 데이터를 또 실행시켜야 되니까 이 버튼에 원클릭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아까 콘솔 로그에 데이터를 찍었으니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에 body, id, title, user id를 볼수 있습니다. 그대로 온게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백엔드 통신 이게 JSON URL이지만 이런 식으로 백엔드와 통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화면에 나타내야죠.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선 이 데이터를 담을 변수가 또 필요합니다. useState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et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id, user id, title, body가 있었지만 id와 user id는 똑같으니까 id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class name id로 해주시고요. id는 data.id 두 번째 타이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데이터.타이틀 다음 마지막으로 바디 데이터.바디 이렇게 데이터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위에서 set 데이터로 백엔드에서 받아온 데이터들을 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아이디와 타이틀의 타이틀과 바디에 아직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 시 이렇게 타이틀은 sent and 이렇게 보시면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잘 넘어온 것을 볼수 있죠. 네. 이렇게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 혹은 포스트를 통해서 아니면 딜리트를 통해서 유저를 지울 수 있고요. 이런 등등 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파람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미스 올에 대한 설명과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미스 올은 여러 개의 비동기를 병렬로 처리하고 싶을 때 프로미스 올을 사용합니다. 단, 서로의 의존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의 비동기를 병렬로 처리하고 싶다는 것은, 아까 async await를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async await에서 delay를 사용했을 때, 1초 뒤에 1이 찍히고, 3초 뒤에 2가 찍히고, 5초 뒤에 3이 찍히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romise all을 사용한다면, 이총 걸리는 시간이 5초밖에 안 됩니다. 이세개 모두가 동시에 실행되는 게 promise all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행됨으로써 이 각각의 의존성이 있다면, 만약에 이두 번째가 첫 번째 데이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가 먼저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undefined을 반환하기 때문에 서로의 의존성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제 코드를 통해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은 fuc all로 해주시고요. async await promise.all 여기 안에 이렇게 각각 적어 놨던 것을 한 번에 적어 줍니다. delay 1000, 1초, 3초, 5초. 이게 지나고 나면 set state 999. 한마디로 이 스테이트에 999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sync await 이렇게 딜레이로만 썼을 때는 1초가 걸리고 3초가 걸리고 5초가 걸립니다. 한마디로 총 9초가 걸립니다. 하지만 promise all을 사용했을 때는 1초가 걸리고 3초가 걸리고 5초가 걸리는 것이 아닌 모두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에 총 걸리는 시간은 5초로 볼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5초 뒤에 999가 찍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액트를 통해서 백엔드와 통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뭐 토큰 같은 것들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헤더에 또 담아야 되고 그런 작업들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만 할줄 알면 백엔드와 통신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